자, 어제 국회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어제 청문회 중간중간에 틈새 질의를 이어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우리가 자진해서 탄핵 소추안을 좀 철회하는 게 어떨까 이런. 지금 송석준 의원이 한 발언은 오늘 의사 진행 발언과 무관한 엉뚱 깽뚱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엉터리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입니까?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국 대통령은 아니죠? 헌법 부정합니까? 의장의 발언 시간을 얻어서 발언하라고.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는 것 같아. 좀 안심합니다. 말도 공정하게 해야죠.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시시콜콜이 말도 말하고 수사하세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폐진 수사라고 생각해요. 질문 시간이 아세요, 그거? 본인도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 어제 청문회에서의 가장 큰 쟁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2의 논두렁식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노모에게 무려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고 찾아와서 만나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 수도권 수준입니다.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지금 7달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생은 어떻게 숙제를 합니까? 박 검사장이라고 아까 지칭하셨는데 그 사람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보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검사장 가더니 피의 사실 공무상 비밀이 하나 둘씩 누설이 되면서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한 그런 나쁜 이미지, 스크래치, 상처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당 의원들은 심우정 후보자에게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수사의 성역은 없다라고 반격을 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는데 자,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심 후보자의 발언 사실은 아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에 대한 방향과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는 신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심우정 후보자가 이러한 예상되는 질문들에 예상되는 답변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후보자 현재 친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이제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질의를 하는 의원들조차도 실상은 여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대답 이외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모두가 예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제는 또 문제가 되었던 거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친소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가치 있는 사진 하나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했지 정말 총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능력에 대한 검증은 실상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 한 사람은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이 관련 청문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거든요. 이게 인사청문회 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인데 정치적인 쟁점들만 나열하는 자리가 결국은 진짜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총장의 자리라는 게 검찰 권력의 최고 위에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으로서 어떠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떠한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따져보고 살펴봐야겠죠. 지금까지 검사로서의 그 역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련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지난 검찰총장들처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뭐 외압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무마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행사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이 믿고 그 자리에 대해서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스스로의 소신과 의견을 밝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공개된 이유는 또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공개가 된 것이겠죠. 국민들은 어떻게,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